국밥. 밥 먹고. 국밥이 진짜 맛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그래, 밥 먹고 합시다. 아, 밥 먹고 합시다. 원래 밥을 먹고 여보 음식을 사야 적당히 사. 아, 진짜 맞는 말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명입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저는요, 소머리 국밥 하나를 그치? 먹고요. 소머리 국밥. 콩나물 국밥 하나 시키고. 그럴까? 야, 수육에다가 막걸리 한잔 하고 하면 좋겠다. 막걸리 얘기하는 순간에 네.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지는데요. 국밥이 가장 맛있는 곳이 시장 안에 있는 국밥. 네. 당면하고 진짜 맛있겠네요. 여긴 콩나물 국밥. 아, 저 콩나물 아, 너무 국밥 좋아하는데. 제가 소머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뜨겁죠. 어, 이거 서울 가면 생각나겠다. 정말로. 아, 맛있어, 맛있어. 저렇게 한 그릇 딱 먹고 나면 보약이. 여보. 여보. 어머, 안경 좀 봐요. 아, 진짜 맛있어. 선글라스가 됐네. 됐어. 바꿔 먹을래? 아, 이거 넣는 거 아니야. 바꿔 먹을래? 아, 이거 넣는 거 아니야. 아, 네. 어? 소머리국밥에 부추를 넣어요. 오. 너? 아니, 저는 지금 그만 넣을래요. 오, 진짜. 어? 뜨거워 죽겠는데. 2차 시도에 실패한 거죠, 지금? 뜨거워. 2차 시도 이제. 들어가죠? 와, 너무 맛있게 먹죠. 이거 맛있어. 딱 나에게 맞춤 맞게 해놨어. 오! 입이 그러니까 공룡만 해놔요 입이 진짜 너무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국밥을 제대로 드실 줄 아시네 어이 한국인씨 인형 같네 이 맛집이니까 많이 들어요 네 맛있네요 여기 감사합니다 야 저 어, 너무 맛있게 복스럽게 드신다. 진짜. 이건 나 너무 맛있네. 뜨끈하군요. 아, 저거. 내가 다섯 살 때. 예. 유일하게 아버지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이제 따라간 거야. 시장에. 어. 근데 국밥을 사준 거야. 근데. 다섯 살 때 먹었던 국밥이 네, 그것보다 맛있는 국밥은 아직까지 먹어보지 못했어요. 소머리 국밥이? 장터 국밥. 아직도 그 맛을 잊지 못해요. 네. 아까 허재 감독님 처음 본 거 어떠세요? 오, 허재 감독님. 되게 강해 보였어요. 강인한 사람. 여보. 내가 그 나이가 되면 어떨까? 그렇게 예쁠 수 있을까? 나도 허재 감독님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감독님이 거의 한 나랑 한 14년, 5년 차이 나는데 15년 뒤에? 15년 뒤에면 우리가 몇 살이야? 나 한갑이야? 한갑잔치 하고 있겠네요 한갑잔치 하고 있겠네 그럼 나는 그때는 또 정확히 이게 약간 연상들의 딜레마다 내가 60이 딱 됐는데 당신이 56살밖에 안 됐잖아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는 여보가 환갑을 하든 칠순을 하든 나는 안 할 거야. 왜냐면 아내가 마음 아플까 봐? 그렇지. 나는 안 할 거야.